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9일자 판례원 고민사 지급일 기준 재직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380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퇴직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예, 피고의 이제 그 회사는 단체협약상에 임금 중 60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는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자는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계산에도 주는 거죠. 근데 취업 규칙에 보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하나여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회사에서는 이 퇴직자에게는 이제 지급을 안한 거죠. 그런데 이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이렇게 지급해서 600%를 지급했는데, 취업 규칙에 보면 월 임금, 매달 임금에 대해서는 입사 퇴직한 날에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금은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 상여금은 그냥 재직 중인 자에 한 해만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회사에는 단체협약에 보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단체협약상의 문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같이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했을 때 과연 정기상여금 600%에 100%겠죠. 이 100%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럼 퇴직자에 지급해야 된다면 통상에 포함되는가? 두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통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이게 있다면 이 단체협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건가? 요게 이제 옛날 대법원 판례의 그 법리인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재직 중의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해서 퇴직자에게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해석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규정을 보면 200%, 그러니까 100%씩 계속 2개월마다 줬고, 또 휴직자, 퇴직자, 그러니까 휴직자, 복직자 이런 사람은 일할 계산에도 줬고, 월급도 일할 계산에도 주는데, 그러면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에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에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통상임에 포함된다. 일할 계산에 상여금 통상임에 포함되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에다가 상여금은 제외약이라는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효, 이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이제 논리를 폈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빼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겁니다. 강행법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다 강행법규인데 강행법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 앞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강행규정 위반이지만 단체협약으로서 합의를 했다면 그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체협약이 우위에 서버린 거죠. 강행법규보다 강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성이 우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합의제 판결을 폐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대법원이 다시 어떻게 틀었냐면 이 신의 측 위반인데 이 신의 측 위반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제만 신의 측 위반이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만 신의 측 위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문구 하나 때문에 신의 측 위배 주장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다시 강행법규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예전에 전원합의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을 못하고 한번더 틀어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뭐, 요 쟁점은 다른 사건에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은 더 자세히는 할 필요 없고,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그 문구가 반드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을 다 살펴가서, 나머지 규정을 보니까 이 회사는 퇴직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지급해야 된다는 게이 판례의 내용이죠. 결국,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 이런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근로관계법 관련한 그 퇴직금이라든지 뭐 상여금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명목의 어떤 수당 이런 것들에. 그런데 그것이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퇴직자에게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볼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상여금의 성격이나 실태나 관행에 비추어서 일할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잖아요. 노사합의, 그러니까 단체 배약이 있으면 강행법규 위반하는 단체 배약의 우위가 있다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한번 더 틀어서 그걸 극복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냥 제 보기에는 옛날 그 변호사비트 판례를 빨리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요거는 이 통상임금에 관련한 신의식 위배 주장은 나중에 그 근로, 그러니까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사건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제 한해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퇴직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을 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